그리스 신화 속 테살리아의 왕 에리시크토는 여신 데메테르를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굶주림에 지배당한다. 그는 음식을 사느라 전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끝없는 허기에 시달렸으며 급기야 자기 신체를 먹기 시작했다. 에리시크토는 마침내 치아만 남았다. 사람들은 종종 식욕을 조절하는 건 의지의 문제다 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만 식욕은 마음만 굳게 먹는다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욕은 관련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해야만 억제할 수 있고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재기능을 못하는 그 때문에 식욕이 전혀 억제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리시크톤처럼 365일 24시간 과도한 식욕과 허기로 고통받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식욕은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식욕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입니다. 온종일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일상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체중이 심각하게 늘어 거동이 불편해져도 합병증이 생겨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죠. 식욕 때문에 일상을 넘어 인생 전반이 뒤흔들리는 겁니다. 단일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한 과도한 식욕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고도 비만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1997년도에 이르러서야 의사들은 이를 희귀 유전성 비만이라는 질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귀 유전성 비만 환자의 일상은 어떨까요? ADHD라는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소한 주변의 자극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머릿속에 먹을 거에 대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나 일상적인 것들을 하기가 어렵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냉장고 문을 잠그거나 아니면 팬트리 문을 다 럭킹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다치기 전에 음식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 침대 밑에 숨긴다든지 이것들로도 안 되면 이제 나가서 음식을 훔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본인의 식욕을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어린 나이부터 체중이 굉장히 많이 찐 상태고 희귀 유전성 비만 환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고도 비만인 상태로 살아가면서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등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고 산책이나 친구와의 대화, 외식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저렇게 아무데서나 먹어대니까 뚱뚱하지. 그런 낙인들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특별한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들을 지속한다거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신 거죠. 도대체 희귀 유전성 비만 환자의 몸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식욕을 계속 느끼는 걸까요?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세포에서 흔히 포만감 호르몬으로 불리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렙틴은 혈류를 타고 우리 몸의 체온이나 배고픔, 수면 등의 활동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까지 도착,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던 렙틴 수용체인 레발과 결합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한 사람과 희귀 유전성 비만 환자 둘 다 같은데요.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렙틴과 결합한 레발이 활성화됩니다. 레발이 본격적으로 식욕 억제 경로에 문을 여는 겁니다. 레발이 활성화되면 식욕, 성욕 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인 PAMC가 만들어지는데요. PAMC가 PCSK1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나 쪼개지면서 알파MSH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분비된 알파MSH 호르몬이 식욕 조절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 MC4R에부터 MC4R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식욕 억제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MC4R이 제 역할을 다하는 걸 끝으로 식욕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멈춥니다. 반면 희귀 유전성 비만 환자는 식욕 억제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발과 PAMC, PCSK1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돌연변이거나 결함이 있어 식욕 억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방이 아무리 많이 쌓여서 지방세포에서 야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렙틴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아무리 보내도 뇌가 내가 그만 먹어야 되나? 내가 배부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중이 안 빠지더라도 이 배고픈 느낌, 이 배고픔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불안한 유전자 때문에 포만감이라는 원초적인 기쁨도 온전한 일상도 누릴 수 없는 희귀 유전성 비만 환자들.
전 세계에서 이 유전자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된 환자가 80명 전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특별한 클리닉의 선생님들이라면 모를까? 사실 의사분들도 아시기가 되게 어렵고요. LG화학은 MC4R 유전자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 소수지만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희귀 유전성 비만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LG화학이 개발 중인 치료제는 먹어서 복용하는 경구용 치료제인데요. 알파 MSH와 유사한 저분자 화합물로 식욕 억제 경로의 최종 단계에 있는 MC4R에 달라붙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기반이 아닌 MC4R 타겟으로 하면서 뉴로펩타이드 기반의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였고요. 레바리 활성화되지 않거나 PAMC가 생성되지 않아도 또는 PCSK1으로 PAMC가 쪼개지지 않아 알파 MSH가 분비되지 않아도 MC4R은 식욕 억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LG화학이 희귀 유전성 비만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환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단순히 몸무게를 줄여주는 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욕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보호자분들께도 사실 환자를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그 시간들을 그 무게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가서 스포츠 경기를 본다거나 상황이 안 돼서 못했던 거를 이제 잘 영위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은 희귀 유전성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 항암제, 당뇨, 통풍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약 연구원들은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의 약물을 만들고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합니다. 고통 속에 약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를 생각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계속 걷고 또 걷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되게 고령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약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즈니스적인 어떤 오퍼튜니티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군가의 삶을 되게 크게 바꿔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로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한 LG화학의 기나긴 모험, 신약 개발. LG화학은 1%의 희귀 유전성 비만 환자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